다음 소식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인 용무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연휴 동안 이어졌는데요. 김 씨가 오늘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또 동료 공무원에게 심부름을 시킨 걸로 지목된 당사자도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려 한 일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일부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.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3월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 씨와 비서실 직원 A 씨의 텔레그램 대화입니다. 배 씨가 사모님 호르몬 약을 알아봐달라고 하자 A 씨는 도청 의무실에서 한 여성 비서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았다고 답합니다. 한 시간 뒤엔 28일치 약이 적힌 처방전 사진을 올린 뒤 도청으로 복귀한다고 보고합니다. A 씨는 김혜경 씨 자택 앞에 약이 든 쇼핑백을 걸어둔 사진도 올렸습니다. 이른바 대리 처방 의혹입니다. 이후에도 A씨가 관용차로 이 후보 아들의 입퇴원을 돕고 문진표를 대신 작성해 김혜경 씨의 병원 출입을 도왔다는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. 이에 대해 김혜경 씨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공과사를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.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. 또 A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면서도 배 씨에게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김혜경 씨에 앞서 배 씨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.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A 씨에게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.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.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선 본인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김혜경 씨 자택으로 약을 배달시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이 같은 해명에 A 씨는 배 씨가 몰래 이 후보 집에 가서 약을 훔쳤다는 이야기라면서 국민들의 상식과 수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.